작년부터 함께 염전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소금 입자가 굵어졌죠? 네. 예, 요걸 이제 모으는 거예요. 소금을 만드는 공정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바닷물을 가두고 보름 동안 햇빛과 바람에 증발시키고 나면 수확의 시간입니다. 밀대로 연판을 미는 작업을 반복하며 소금을 모으는데 보기엔 쉬워 보여도 힘이 많이 들어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물을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조금 불려서 끓는 겁니다. 물을 한껏 머금고 있는 소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모으는 건 염전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입니다. 아들 지훈 씨는 벌써 2년째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질 않는다고 하네요. 이거 무거운 거를 계속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손목하고 손가락하고 어깨하고 이 허리하고 이런 데가 좀 많이 쑤십니다. 그래서 소금 수확은 우직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 이거 소금 밀어주는 기계는 어때요? 기계는 무슨 손으로 해서 이 두 갈래를 할 수 있잖아.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그렇게 해. 아버지 갑훈 씨는 4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염전을 지키며 혼자 고된 일을 해오셨습니다. 아버님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그런데 힘들다고 자꾸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막 이겨나는 거지. 그 고된 일의 흔적은 고스란히 그의 손에 남아있습니다. 밀대를 하도 이렇게 해서 지니까 손이 막 마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엔 쑤셔서 잠을 못 자요. 노력 없이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도저히 저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혼자서 이걸 다 관리하시면서 하시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하루에 수확해야 하는 연판 수는 5개에서 6개 정도, 꼬박 3시간을 미뤄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름엔 소금물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햇빛이 더해져 작업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루에 수확하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라면 손수레로 4개. 4개면 한 수레, 수레 하나에 4가마씩, 20kg짜리. 그럼 80kg. 소금을 모으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운반을 위해 삽으로 퍼올려 수레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기가 채 빠지지 않은 무거운 소금을 반복해서 퍼나르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와 목은 물론이고 팔까지 저리 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손이 허리로 가요. 7순을 훌쩍 넘어 8순을 바라보는 나이.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즐겁습니다. 이거 없을 때는 그 손수레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대차를 내륙가려가지고 이거 현재 한 달 됐어요. 한 달. 벌써 저기까지가 120m거든요. 편도가. 왕복이면 얼마, 240m죠. 이제 이걸로 하니까 한결 빠르고도 편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바퀴가 탈선을 했습니다. 이리 올라타야 하는데 정신없으니까 저걸 안 해가지고. 빠졌어, 바퀴. 바퀴 빠졌어. 아니, 아버지 그 옮겨야 되는데 그걸 안 옮기고 밀으니까 그 빠지죠. 정신을 놔서 그랬어. 저걸 해시 하는데 안고 그냥. 방향을 바꿔주는 데가 있는데 그걸 안 바꾸고 밀었어요. 야, 왜 안 들어가냐? 잘 잡혀. 자,
안 돌아가. 저 뒤에 잡이야, 뒤에. 뒤도 이탈한다. 이번엔 지렛대 두 개를 이용해 다시 도전하는데요. 다행히 바퀴가 제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아, 네, 미안하다. 이제 아니, 좀... 그럼 또 빠진다니까요. 예. 네. 아버지 아무래도 면허증 반납해야 되겠다. 예, 반납해야지. 부자가 힘을 합쳐 창고까지 운반합니다. 술의 바닥을 통해 빠져나간 소금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소금 창고에 쌓입니다. 오늘 잘 나왔어요. 양도 그렇고 날씨가 흐린 갈량이라서는 잘 나왔어요. 빗자루로 술의 바닥에 붙은 소금까지 알뜰하게 털어내면 오늘 일은 끝이 납니다. 저녁 먹자.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네. 오, 삼겹살.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소금 창고로 왔습니다. 이거 20년도에 생산했다가 이렇게 숙성시켜놨던 간수가, 자연 간수가 다 빠진 소금입니다. 이걸로 이제 고기 구울 때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염전에서 즐겨 해먹는 방식인데요. 먼저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을 팬에 두툼하게 깔아주고 그 위에 삼겹살을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간이 적당히 배어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거 다 익은 것 같은데 좀 잡숴봐요. 고생하셨죠?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달어. 간이 딱 배어있는 느낌이에요. 체력을 많이 요하는 일이라 끼니는 잘 챙겨야 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어도 이렇게 먹으니까 행복이지. 행복하지? 네. 함께 먹는 고기 한 점에 피로가 풀립니다. 다음 날 새벽. 염전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피곤해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 소금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4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소금 차채고 나면은 이 물 때가 쪄요. 그래서 요거를 닦아내야 돼. 매일 새벽 반복되는 작업. 소금을 퍼낸 연판을 청소하는 데만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지. 아, 네. 어디 안 다쳤어? 아, 그 여기 괜찮아요, 근데? 아하, 타이로가 깨졌네. 네? 이거 봐, 이거. 그만, 타일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거 깨졌으니까 찍을게. 이거 한 장이 4만 5천 원. 두 장 깨졌지? 두 장. 야. 두 장. 워낙 저기 한 장 깨졌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깨졌어. 바닥이 광폭 타일로 돼 있어 여간 미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폭 타일을 까는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타일이라 하면은 소금이 깨끗해요. 윤이 나요, 소금이 자체가. 이제 청소가 모두 끝났습니다. 깨끗해진 염전에 다시 바닷물을 채워줍니다. 가푼 씨가 수레를 끌고 어딘가로 분주하게 가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이게 원심불리기 탈수기거든요. 여기다 소금을 넣고 돌리면은 간수가 싹 빠져요.
소금을 탈수해 간수를 뺀 천일염은 특유의 쓴맛은 사라지고 맛이 깔끔해질 뿐만 아니라 뭉침이나 변질이 적어 장기간 보관하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넣고 꾹꾹 누르시네요. 이 앉을 자리를 잘 잡아줘야 돌아갈 때 유격이 없어요. 탈수기가 돌아가자 밖으로 하얀색 소금물이 빠져나옵니다. 소금이 물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걸 다 돌리면 20km 탈수면 5km 이상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가격도 바로 수확한 소금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30분 정도는 돌려야 깔끔하게 탈수가 된다고 하네요. 이 잎채 안에 간수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빼므로서 소금이 단맛을 느껴요. 짠맛을 다 빼요. 간수가 빠진 천일염은 고슬고슬해지고 윤기가 돌면서 선명한 흰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아침에 전화 드리고 왔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여섯 포나 일곱 포 저 차에 실릴 수 있는 네. 것만큼. 그러세요. 소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창고로 들어갑니다. 보이죠? 소금 어떠세요? 보십니까? 괜찮아요. 뭐 깨끗하네요, 소금이. 뭐 보고 아실 수 있으세요? 뭐 지저분하지 않고 좀 결정체가 좀 좋으면은 좋은 거죠. 주문 들어온 소금을 가마니에 담는데요. 20kg 단위로 포장해 판매합니다. 20kg 500. 소금은 항상 좀 넉넉히 넣습니다. 이런 가푼 씨의 인심이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둘, 넷, 여섯, 일곱 개. 소금도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맛이 무조건 그 소금도 약간 씁쓸한 맛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여기 그래도 무슨 음식을 해놓으면 다르니까. 일곱 개 21만 원. 예. 황토 소금이고요. 예. 예. 두 봉지 넣고. 예. 요거는 송화소금 2020년 거 탈수한 거예요. 예예. 예. 예,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예. 가시다가 칼국수 예. 하나 사서 드실까요? 고맙습니다. 이거 해서 주시네. 예. 아, 이렇게 일부러 찾아주시는 분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아, 그러면 그 기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좋은 소금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날 죽더라도 생 마감을 때까지 할 거다 이거.